여름은 더위로 인한 식욕 감퇴로 살 빼기 정말 유리한 계절입니다. 이것만 챙겨준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연구에 따르면 잘 먹던 사람도 무더운 여름에 식사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이어터가 여름엔 빠지고 겨울에 찌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름엔 노출 증가로 인해 다이어트 동기가 높아지고 겨울보다 해가 길고 외출하기 좋아 폭식률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여름엔 계절 자체의 특성이 체중 감량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살 빼기 정말 유리한 계절이죠. 이런 여름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선 유일한 식욕 증가 요인 딱 한 가지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바로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 우리 더위가 심해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몸에 수분이 배출되니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죠. 동시에 체력 소모로 인한 에너지 부족으로 단맛이 훨씬 자주 당기게 됩니다. 이 갈증과 단맛을 합쳐 무더운 여름엔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의 니즈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 초입인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름 동안의 체중 감량 수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맛과 갈증에 대한 니즈를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으로 채우면 이 패턴 자체가 올여름 식습관으로 형성됩니다. 더울 때 스무디, 더울 때 아라바, 이렇게 2-3회만 반복하면 더위라는 신호는 내가 덥다고 느낄 때 바로 내에 나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 줘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름엔 밖에만 나가면 더위를 느낄 텐데 이 패턴이 형성돼버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시원하고 달콤한 음식이 당기게 되겠죠. 반대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지금 이 갈증을 물로 해결해주면 이번 여름 내내 더울 때 물의 패턴이 형성됩니다. 추가적인 불필요한 음식 섭취는 없을 뿐더러 수분 섭취량의 자연스레 증가에 자연스레 식욕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올 여름 계절 버프 타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 팥빙수, 스무디, 탄산음료, 아라바, 이런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에 대한 니즈만 해결하면 됩니다.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해버리면 되죠. 더울 때 물, 갈증날 때 물, 단맛 당길 때 물, 여름 초반인 지금만 방금 니즈에 물 챙기기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후엔 정말로 더울 때 자연스레 물이 먼저 생각나게 되고 여름 체중 감량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관리 팁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여름은 어쩔 수 없이 지치고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달콤한 음식이 아닌 나트륨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힘없고 그런 날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주는 거예요. 짠맛이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한 잔 마셔주면 컨디션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맛이라는 게 당기기 마련인데 그럴 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아닌 과일로 당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과일 챙겨 드실 때도 너무 무한대로 먹으면 과하게 섭취하기 쉬우니 내가 하루 중에 과일 먹을 시간과 적절한 양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과일 드시는 추천 시간대는 첫끼 식사 전이고요. 한번 드실 때 사과 한 개, 복숭아 한두 개, 참외 한 개, 수박 이런 조각, 세 조각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 간식으로 과일을 잘 챙겨 드시면 단맛에 대한 니즈를 현명하고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가나 탈 다이어트 3주 과정에서 기본 식욕 안정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부 식욕 증가 요인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하루 기본 수분량 부족은 수분 부족 자체로 인한 식욕 증가, 신체 컨디션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성 식욕 증가와 같이 식욕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외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1주차부터 하루 수분량 확보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만큼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하고 여름엔 특히 더 핵심 요소이니 우리 지킴이 분들도 올 여름 더움이 느껴질 땐 꼭 수분 섭취, 되도록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틈틈이 수분 섭취 꼭 챙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물론 뱃살이 고민인 지킴이를 위해서 뱃살이 가장 빨리 빠지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